오늘부터 저의 하루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제가 뭐라고 사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침에 스트레칭을 꼭 하는 편이에요. 정신 집중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뭔가 이제 이렇게 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좀 눈바디 한번 하고 씻고. 근데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이제 어저께 마음껏 시켰는데 다 먹지도 못하고 오늘 아마 저녁을 먹게 될 것 같아요. 맘스터치. 이게 제 주거 공간이긴 한데 굉장히 좀 심플하지만 또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리고 항상 이제 다음날 출근할 거 딱 챙겨놓고 또 거울 한번 봐주고, 이렇게 나의 하루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일단 가서 씻어야 되니까 이거랑 이제 폼클렌징 챙기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대충 넣고 이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날 입었던 이제 근무복을 다음날 이제 운동복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좀 그 뭐냐 빨래거리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지금 바지는 벗은 상태입니다. 자, 옷을 입고 어디로 올라가?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 이제 1시 수업인데 왜 이렇게 일찍 가냐? 3시간이야 일찍 가냐? 그냥 좀 운동하고, 운동을 좀 여유롭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시간 걱정 없이 운동 좀 자유롭게 하고 싶고, 원래 수업에서 좀 늘 기다리고 있는 편이에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도착을 하면은 아침에는 최대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늘 있는 것 같은데, 나 크게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주말 말고는 여기 대구는 이제 굉장히 좀 빠듯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변에다가 이제 차를 이제 찾아야 돼, 어디 될지. 근데 여기 너무 멀다 말이야, 센터랑. 근데 달려고 해도 될 수가 없네. 이렇게 센터로 도착해서 짐을 거의 뭐 제 시정석이죠, 여기는. 이렇게 먼저 놔두고 뒤에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요. 아침에는 이렇게 토스터 좀 펴 먹는 거 같고, 포스터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먹어줘요. 거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운동 다 했고 진짜 여유롭게 한 2시간 했나? 근데 이제 오늘 햇빛 딱 좋아가지고 옥상에서 살짝 시간 한 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연 태닝 하면서 조금
그럼 실로로 할게요. 저 원래 편하게 쉬던 대로 쉴게요. 진짜 편하게 쉬고 있어요. 눈바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오후 일 정도 마치고 뭘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이제 식당 사진이 여기는 이제 어휴 깜짝이야.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빨 딱 있고 지금 감시서 들어가 봅니다. 제가 곡을 봐주시면 굳이 브이로그 찍기 때문에 이렇게 접습니다. 이러다가 뒤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지? 나 이런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침에 딱 운동하고 씻고 이럴 때 4시간 나 이리 오고 이제 오전 수업 다 하고 내일 포항 가기 전에 그 엄마 커피 사달래가지고 그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사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백화점 도착을 했고 커피 사러 백화점까지 왔습니다. 주차 어디인지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계획은 뭐요? 일단 계획은 저 커피 사고 원래 가고 싶었던 카페 가가지고 이제 카페를 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네스프레소는 저거 홈페이지도 시켜야 돼가지고 괜히 먼 걸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피자를 가지고 왔는데 차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라는 거. 헐씨. 와. 진짜 맛있다. 난 이렇게 피자 먹는 게 맛있고. 이렇게 맛있게 운동하고 또 맛있게 먹고. 난 이게 딱딱 좋은 내 스타일인데 그냥 뭔가? 안 그래요? 아닌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이렇게 또 누워서 원래 진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먹는 거 같아. 이제 집에 다 쉬고 내일 이제 포항 가서 입을 거 운동복도 좀 챙기고 뭐 카페도 가야 되고 하니까 옷 이렇게 챙겼어요. 챙기고 이제 가서 6, 7, 8, 9 이렇게 수업하고 10시 아침에는 이제 바로 포항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밤 자야 되고 토요일 날이고 일요일까지 딱 올 거기 때문에 짐을 이렇게 많이 챙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물 챙겨가지고 물은 아니고 사실 커피 챙겨서 이제 포항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길 아주 신나는 발걸음 렛츠 고. 포항까지 너무 멀다. 88km. 나 이런 밤거리가 너무 좋아. 이렇게 조용하고 가로등 바라보면서 가는 기분 꽤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역전 할머니 그 짜파구리랑 마요 라면 땅 그거 해가지고 집 가서 이제 맥주랑 마시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주문해 놓은 상태고 현재 남은 키로수는 8km 11시 15분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맛있겠다. 여러분 포항이 보입니다. 포항이 보여요. 맛있는 밤 공기 냄새 맛있다. 기다리고 있고 아니 짜가지도 없네. 이거는 저도 시켰거든. 고기 어미서 시키다가 찾아왔나? 네. 그래야 나와봐. 자연스럽게 지인 시간이 많이 늦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보람차기 때문에 이제 이빨 닦고 누워서 핸드폰 좀 보다가 좀 늦게 자겠지? 기대된다.